여기 단체 상이야. 있어요. 아, 상이야 꽃 좋아해? 꽃이요 좋아해요. 이꽃 어때? 이꽃 어때? 이꽃 어때? 미즈꽃. 향기로워 보입니다. 됐어 안해 향기 없는 꽃이에요. 아 근데 나 이게 참을 수가 없는데. 뭐가요? 나 미안해. 빤딱빤딱한 이마를 보면 참을 수가 없거든. 참을 수가 없거든. 아 근데 진짜 미안해. 나는 이게 내가 병이야. 와, 나는 그 빤딱빤딱한 이마를 보면 와, 참질 앞머리, 못해요. 앞머리 내리고 아 너무 웃겨. 아. 감사합니다. 우와. 우와. 오, 디자인 너무 예쁘다. 아, 이게 한입요리구나. 와. 어, 이거는 와, 너무 예뻐. 네. 와. 너무 예쁘다. 야, 이거 너무, 너무 야. 예뻐. 동양화를 보는 것 같아요, 동양화. 와, 진짜 너무 예쁜데? 야, 고급지다. 근데 너무 아침부터 고급지다, 그지? 야, 이거 너무 예쁘잖아. 와. 와 이거 진짜 감동이다. 나 사진 원래 잘 안 찍거든? 찍고 싶다. 와 진짜 사진 찍고 싶어. 이거 그릇 같은 게 너무 예뻐. 이거 봐. 네 우선 상담부터 설명을 간단하게만 드릴게요. 아 오늘 진짜 제 생일인데 고맙습니다. 너무 예뻐. 와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그래 많이 먹어. 네, 우선 12시 방향부터 흑미 퍼프칩 위에 단새우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좌측에는 크리스피한 감자 불안에 명란 퓨레 넣어드렸고 네, 6시 방향은 부드러운 계란찜 위에 캐비어 올려드렸고요. 와. 맛있겠다. 마지막은 먹물빵 안에 안심 추리 갈비와 크림치즈를 채워드렸고 진짜 이 안에 갈비가 들어가 있다고요? 네, 갈비가 들어있어요. 아니 이거 뭐 둥지에 새가 알을 낳았어요. 와 이렇게 와 와 형 삼은 돌인지 뭔지 다 설명해주시고 그리고 그 돌같이 와 진짜 맛있어. 와 먹기 너무 아까워. 이거지 와. 들어있고 말랑말랑 바삭바삭 그리고 진짜 맛도 담백 새콤 짭짤. 이거 저거 내가 진짜 대기업 맛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 대기업에서 만든 맛이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식감 야. 모든 맛이 음식 하나에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조그만한데 어떻게 맛이 변할까? 어떻게 이렇게 작은 음식에서 정말 여러 가지 맛이 느껴져. 이거는 요리 같아요. 이거 진짜 요리다. 이건 음식이 아니라 요리. 요리 같아요. 요리. 요리고 작품이고. 네. 미니미 같아, 미니미. 난 음미하고 싶어. 요리고 작품이고. 이거야말로 속바 거촉. 이거야말로 속바 거촉. 속바 거촉. 뭔가 했네. 왜? 속바 거촉 안 돼? 어? 속바 거촉이 왜 없어? 없어. 소금 바삭하고 겉은 촉촉하고. 모든 식감, 모든 맛이 음식 하나에 다 들어있는데. 상상이 어땠어? 아 저는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2번 능이 당만두 어서 먹어보고 싶습니다. 저기요, 식사하러 예. 오셨어요? 네? 얘는 거의 지금 식사를 하러 나왔거든요. 맞아요, 상의를. 맞아요. 전 사실 오늘 먹으러. 지금 신났어요, 아주. 상이 진짜 음식 좋아하는구나. 다음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의심스러운 부분 있어요. 뭐예요? 음식에서는 완벽해. 근데 지금 저 끝에 계신 어떤 한 분이 경호업체에서 오신 분 같은 분이 계셔. 네. 저분 지나가신 분. 선생님, 저 언제 저 본 적 없으세요? 저 뵌 적 있는 것 같아요. 어디 영화 시사회 이런 데서 본 적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없어요? 저 본 적 없어요, 진짜? 저도 경호업체 계시는 분 같아. 태권도 잘하시죠? 학교도 잘하시죠? 유도 잘하시지 않으세요? 펀투하시지 않으세요?
가셨어요, 형님. 우리 그 나라가 또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저 누구도 못 말립니다. 경이야, 경. 걱정할 수 없어. 꽂히면 그냥 가지. 야, 이거 육회 아니에요, 이거? 와, 이거 너무 예쁘다. 올려드린 메뉴는 감태고요. 아래쪽에 있는 게 서해안 생감태, 위쪽에는 초대리안 밥과 누룽지 튀김과 초석장 장아찌로 채워져 있고요. 위쪽에는 특채 소스로 양념한 육회 올려드렸고, 드실 때는 이렇게 한쪽으로 덮어서 한 입에 드시면 돼요. 이건 요리가 아니야, 예술이야. 와. 쌍이 어떠냐? 와, 어제 드셨어요? 오마이갓. 먹으려고. 빨리 드셔보세요. 너무 커서 안 돼. 일단 육회에다가 누룽지가 아삭아삭 있어요, 안에 고소하게. 그리고 감태를 싹 싸니까 감태 그 특유의 그 쪼름함과 이 육회가 적절하게 잘 버무려지면서 고급스러워. 육회 나오는 누룽지가 누룽지. 야, 잘 섞여 있어. 잘 섞여. 야. 제가 지금 육회를 먹은 거예요? 네. 싹 사라졌어요, 입속에서. 육회가 입에서 한마디로 녹아요. 안에 모든 맛이 다 있어, 진짜. 이상한 아삭한 야. 하지만 남자한테 집착은 안 해요. 미경산 한우와 육포솥밥. 근데 이분들은 네, 이제 저희 메인 준비해 드렸고요. 메인은 미경산 한우를 사용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미디움 레어로 조리가 되어 있으니 화로에 기호에 맞게 올려 드시면 되시고요. 식사는 육포 솥밥 준비해 드렸고요. 밥은 사골 육수로 밥을 지었고, 위쪽에는 쪽파와 무장아찌, 홍두깨살을 이용한 육포 슬라이스 올려 드렸고요. 나는 이 밑반찬에 이미 감동했어. 지금 젓갈장인하고 장장인의 진면목을 볼 수 있어요, 지금. 그냥 넋놓고 보게 돼, 지금. 이거 지금 먹는 거야. 이거 밥 사먹는 거야. 하지마. 내가 그랬어? 오징어 젓갈인가 보다. 와, 오징어 젓갈 내가 지금까지 먹어준 거 중에 제일 맛있어. I love 오징어 젓갈. 야, 밑반찬이. 와. 아니, 어떻게 오징어 젓갈이 녹아 입에서? 젓갈을 밥에 올려서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정말. 근데 야, 이미 먹어봤죠? 와, 정말 장인이신 것 같아. 야, 이거 젓갈 명인께서 만든 거 맞네. 맞네, 진짜. 깊이가 있네. 세상에. 와, 진짜 맛있어. 육회장이. 정말 살이 녹죠. 고기 어디 갔어? 나 입에서 지금. 녹아버렸어요. 살을 녹는다는 게 거의 생일상이네 지금. 네,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미트는 A1 소스가 필요 없으면 맛있는 거야. 진짜 맛있네. 먹을 게 너무 많지. 반찬 하나하나 맛있으니까 너무 먹을 맛있어. 게 너무 많아. 육회장 너무 설렌다. 완벽한 소리잖아. 진짜 맛있어. 육회장이. 잠깐만. 많이 먹어본 맛 아니야? 이거 말고 이거 이거 이거. 버섯을 안 좋아하거든요. 아주 약간 대기업의 맛이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면 그런 자극적인 맛이 아니야.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나 내 입맛은 이거 약간 대견맛 느낌이 나서. 아, 너무 내 입에 맞는데. 그치? 그치? 너무 맛있어. 아, 이거 너무 맛있다. 오빠 그러지 마, 혼란스러워. 안 돼. 근데 육개장은 많이 먹어본 맛이긴 해. 이거 많이 많이 먹어본 맛이야. 야, 지울게요 나왔다, 지울게요. 야, 고기 빨리 구워, 빨리 구워. 고기 빨리 구워.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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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야, 허리야. 조금만 있다 와요. 헤이, 헤이. 난 그럴 줄 알고 다 구워 먹었다. 어, 오빠가 안 먹고. 헤이, 뒤에 오셨어, 뒤에 오셨어. 잠깐만. 자. 안 돼요. 잠깐만. 안 돼요. 잠깐. 야, 하나만 더 먹자. 고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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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만. 진짜 고기만. 진짜 뺏어간 게 너무 야속해. 그래, 안 들어가면 다 됐어. 원래 영문 이름을 쓰세요? 네, 네. 왜냐면 여기 외국 손님들이 좀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Do you speak English? A little. A little. 아니, 어려운 거, 어려운 거. difficult question. 바로 강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강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예. 야, 센스 있다. 상희야, 은근 배고프지 않니? 아이 배부르지 않니? 네, 전 아직 배고픕니다. 진짜요? 아, 고맙습니다. 이게 또 뭐야? 아직 또 남았는데. 어, 이거. 어머, 이건 사진 찍어야 돼. 어, 이거 진짜 백자네. 시그니처 디저트인 네, 청아백자고요. 국보 176호인 청아백자를 모티브해서 형상화했고요. 안쪽에는 상큼한 복분자 샤벳과 막걸리 아이스크림으로 채워져 있고요. 겉에는 화이트 초콜릿으로 백자 모양을 형상화했습니다. 위에서부터 깨서 주변에 있는 재료랑 같이 곁들여 드시면 됩니다. 깨기 아까워요. 이거 어떻게 먹어? 난 디저트 사실 안 좋아하고 항상 건너뛰는 편인데 이거는 야, 안 먹으면 근데 진짜 안 맛있다. 한 입에 먹어보겠습니다. 다 들어가. 다 들어가. 비주얼과 맛을 다 갖췄어 여기는. 오, 막걸리 맛 나네. 어쩐지 막걸리 맛 나더라고요. 어머가 나 살짝 취했어. 벌써? 야, 언니 이상해. 언니! 아, 이상해, 이상해, 이상하네. 언니! 취했다, 취했다. 이상해, 이상하네. 언니! 아. 너네가 그 정도 하기에는 좀 이게 약한데, 지금 맛이. 약한데, 지금 맛이. 아, 뭐, 센데? 아, 뭐, 센데? 아, 미안하다. 어, 정신 바짝 들어. 바짝 들었지? 어, 그 제가 방금 어떻게 했어? 어, 아니야, 아니야. 기억이 안 나. 근데 내가 정신 차리게 해줬지? 네. 근데 진짜 맛있다. 진짜 정말 맛있다. 맛있었습니다. 정말 눈과 입이 다 즐거워지는. 어, 저는 이 집이 거짓이면 안 됩니다. 그래. 정말 진짜였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아, 저는 식센 하면서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가볼까요? 자, 여기서 할 힌트 게임은 음식 따라 쿵쿵 따. 그 뭐야? 음식 따라 쿵쿵 따. 임창정 쿵쿵 따. 정어리 쿵쿵 따. 이조개. 끝말잇기? 나 광수 이겼어. 끝말잇기로? 나 저 끝말잇기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오빠 잘해요? Yes. 쿵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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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 따리 쿵쿵 따 쿵쿵 따리 쿵쿵 따 쿵쿵 쿵쿵 움직이는 대기 바쁘고 쿵쿵 따 구렁이 쿵쿵 따 이상이 쿵쿵 따 이상엽 이상엽 따 옆구리. 오. 옆구리. 아, 기억은 안 나네. 옆은 피업이야, 피업. 내가 와. 미안해, 미안해. 아니, 사실은... 아니, 나를 왜 죽이려고 그래. 그래, 왜 그러냐. 사과해, 너 사과해. 미안해. 근데 나 진짜 잘했어. 잘했어, 아, 미안해, 미안해. 내가 너무 미안하다. 잘했어. 시작합시다. 이렇게 시작해서 그래, 오케이. 마무리. 쿵.
자, 다시 한 번만 하자. 거시기? 거인입니다. 마지막에는 음식이 이미주 쿵쿵따 부사기 쿵쿵따 기찻길 쿵쿵따 길동무 쿵쿵따 무다리 쿵쿵따 이발소 쿵쿵따 소나무 쿵쿵따 무생채 쿵쿵따 무생채 쿵쿵따 무생채 쿵쿵따 야 시가로 봐 시가로 봐 무생채 언나나 언나나 야 상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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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렸어? 재밌었어? 상엽아 자기야! 예? 상엽아한테 왜 그러세요? 상엽아한테 왜 그러세요? 빨리 앉으라고요. 어쩔 수 없이 네. 내가 마지막을 할게. 그래요? 음식을 내가. 자, 나라부터. 나라부터. 자, 시작.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마지막에는 음식이 내게. 오렌지 쿵쿵따. 지하철 쿵쿵따. 철가방 쿵쿵따.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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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구? 방구 아니 방구 껴는 뭐야 방화덕 방화덕 정말 진짜 상상이는 어땠어요? 여기 진짜 같아서 가짜 같았어 저는 그 육개장 비록 대기업 맛일지언정 나머지가 그렇지 않았기 너무 때문에 너무 맛있었어 저는 여기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희가 말에 굉장히 힘이 많이 실린다. 왜요? 몰라, 너의 말투가 주는 그 힘이 있어. 그러니까 오빠 목소리가 좋아요. 그냥 정말 진심이 많이 묻어있어. 너 되게 촉촉한 말을 쓰는구나. 근데 약간 눈도 촉촉하고. 너 되게 카스테라 같아. 말이 폭신폭신해. 말이. 제가 약간 충청도 느낌이 나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아니야, 나는 청각에서 미각이 느껴지기 처음이야. 상희는 폰팅하면 너무 잘 먹고 폰팅하면 너무 잘 먹고 폰팅! 야, 진짜, 왜요? 야, 요즘 폰팅 안 해요? 폰팅이 뭐예요? 폰팅 진짜 오랜만에 연애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지? 진짜? 대화하는 거, 대화. 네, 폰팅 나 갑자기 상엽이 노래 듣고 싶다. 아니 상엽이란다 상이. 제가 좀 약간 그 도입장인이야. 네. 멋있다. 프로 도입너. 도입장인. 아니 저 노래 잘 못 부릅니다. 저 이 노래 불러주세요. 한 번만 들어볼 수 있을까?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다시 쉬고 원, 투, 쓰리, 포. 어디 뭐 지금 야 지금 양평가니 지금.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대박 이제 대박 소름 끼쳤어 버틸 수 없다고 해난 웃음으로
내 어깨 기대어. 아, 좋아. 야, 그 하이라이트 좀 해줘, 하이라이트. 있는지 많은 날이 지나고 나의 마음 지쳐갈 때 내 마음 속으로 다시 찾아와 생각이 나겠지. 우와. 너무 커버린 내 미움 커버린 내 미움 그 꿈도 서글러. 분위기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천일 분위기 좋았는데. 아, 좋았는데. 아, 지금 확 빠져있는 것 같길래 내가 정신 차리게 됐어. 야, 상희야. 예. 너 그 저기 우리 예선전 때 불렀던 노래가 뭐지? 저 이게 아닌데 불렀습니다. 존박의. 아, 존박의 이게 아닌데 불렀지. 맞아. 뭐였지? 어떻게 부르는 거지? 이게 아닌데 그니까 내 말은 지금 내가 좋아 지금 내가 좋아한다고 너를 말야. 아, 상상해. 야, 진짜. 나 이제 내려주면 이번에도 큰 건물에.